네,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개구리. 안녕하세요. 격주로 리뷰 토크가 아닌 격주로 인터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객의 경험과 몸에 대해서 저희 격주로가 궁금했던 것들을 전문가분께 여쭤보기 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안무가이자 움직임 교육자이신 조의경 순환창작소 대표님이십니다. 저 호칭을 희경님 희경님 희경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희경님의 소개를 드리자면, 희경님께서는 학부를 미술대학교 성형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전문사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안나 할플린과 그의 딸이 따님께서 운영하시는 미국 타멜파 연구소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는 백남준 아트센터, 과천 페스티벌, 홍은예술창작센터, 변방연극제, 서울국제즉흥춤축제 등에서 안무와 공연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의 즉흥수업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현대미술과 몸사건 미술이라는 수업에 출강을 하셨고요. 16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창의적예술교육 프로젝트 연수 강의를 맡아오고 계십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창작과 교육활동을 순환창작소라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어오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선생님의 움직임 워크숍을 이 씨랑 같이 들었었는데, 13년, 14년도? 네. 그때 참여했었었는데요. 미술 전공자로서 무용을 굉장히 시각적인, 외향적인 테크닉으로만 알아왔던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얻게 해준 워크숍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짝끼리 서로의 무게를 좀 이렇게 들면서 그 머리의 무게를 알아간다던가, 척추로 가능한 움직임들을 짚어보고, 그리고 또 그 끝에 꼬리뼈를 짝이 살짝만 이렇게 터치하거나 들어주기만 해도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몸을 알아갔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선생님의 수업은 움직임, 춤 수업이기 때문에 앞선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의 구성을 이해하고 내 안에서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그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움직임, 춤이 만들어지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춤의 접근 방식이, 사실 저는 소마틱스의 하나인 소마틱스 중에 한 방법으로 줄곧 이해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 격주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시각예술 전공자분들이기 때문에 소마틱스가 낯서실 텐데요. 소마틱스라는 건 사실 저도 되게 어렴풋하게 피상적으로만 조금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검색해보고 네, 알아본 바에 따르면, 소마틱스라는 거는 어원적으로는 총체적인 생명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현대 몸학이라고 불리는 이 분야를 정의한 토마스 한나에 따르면, 소마라는 것은 몸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포함하며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존재인데, 스스로의 감각과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움직임을 시도하다 보면 이상적으로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자 실천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소마틱스라는 큰 태도 안에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알렉산더 테크닉이나 펠든크라이스나 그런 것들처럼, 뭔가 그런 조금 뭔가 제가 물론 되게 틀릴 수 있는데 일종의 하나의 의료 교육적인 요법에 더 근접하는 접근 방식으로 있는 것 같고, 또 안나 할플린의 치유로서의 춤, 치유 예술로서의 춤까지 뭐 그런 식으로 또 그 움직임, 댄스 쪽으로도 이어지는 어떤 메소드들이 있고, 또 그 밖에 더 다양한 창작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게 이 이해가 다 맞는 건지도 사실은 의심은 드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 생각, 감정을 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몸학 소마틱스가 관객 경험을 내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조희경 선생님께, 희경님께 네,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가 이해한 소마틱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이해하시는 소마틱스를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혹시나 또 선생님께서 하시는 워크샵에서의 소마틱스 혹은 그런 활동은 어떤 걸 하시는 건지 또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저는 소마틱스라는 말을 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자주 쓰지 않는 단어고요. 왜냐하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소마틱스 외국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쓰지 않고 사실은 소마틱스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뭔가 알고 싶으셨다면 저 말고 다른 분을 불렀었어야 하는 수도 있어요. 저는 소마틱 어떤 메소드를 막 그 자격증을 짜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움직임, 춤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사용하고 있고 제가 활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바 정도만 그냥 말씀드리면 소마틱이라는 말, 소마틱인 건데요. 소마틱이 붙은 말인데 소마라는 말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말로 몸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죠. 몸학 뭐 아니요 그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소미틱스라고 계속 쓰고 소미틱스라는 말을 계속 쓰므로써 소미틱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알 수 없는 뭔가 멋있는 개념으로 자꾸 제 몸이 그 단어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의 단어를 계속 그대로 쓰면 사실은 나는 몸적으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걸 한글로 바꾸는 행위는 단지 어떤 국어화가 아니라 그것이 내 체화적으로 그 단어가 이해가 됐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소매틱스로 돌아가자면 몸에 대한 건데 굳이 근대의 소매틱스라는 것이 나온 이유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심신 통합된 몸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서 되게 고대 그리스의 단어를 갖고 온 거거든요. 왜냐면 바디학이라고 바디틱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굳이 어떤 소마라는 단어를 갖고 온 건 통합된 몸, 심신이 통합된 몸. 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다, 철학이다, 이거를 더 드러내기 위한 이름이고 그런 이제 연구들인데 그게 나온 이유는 그 전에 통합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양 뭐 근대까지 몸과 정신, 뭐 몸과 감정 이것을 되게 굉장히 이분법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분법이 아니다. 이건 통합, 몸이란 건 통합된 거다. 는 불교나 동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통합된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몸을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다양하게 활용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선택들도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많은 감정들도 몸 안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몸과 몸 안에서 신체와 뭐 생각과 정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뭔가 연결돼서 복합적으로 하나의 우주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감각들을 잘 느낄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생각으로는 조금 알겠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그런 것과 거리가 먼 거의 저희는 눈만 발달했잖아요. 특히 시각예술가들은. 근데 이 몸을 전체적인 몸을 어떻게 인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그게 도대체 뭐지? 약간 이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숨을
쉬고 계신가요? 네. 쉬기는 하는데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숨을 좀 느껴보시겠어요? 지금 느낀 숨이 어떠세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인터뷰 때문에 긴장해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심장 주위가 이렇게 좀 조여진 듯한 느낌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숨을 쉬면서. 그리고 어깨도 살짝 올라가 있었다는 거를 지금 알았고 좀 숨을 깊이 쉬니까 그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갈비뼈 쪽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조금 내려가는 지금 조용히 깊은 숨을 쉬고 나니 그런 걸 느꼈어요. 신체적으로 어떤 내 숨 쉬는 걸 경험했을 때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 분씩 얘기해 주시. 저는 되게 작게 숨을 쉬고 있었고 큰 에너지 소모 없이 작게 숨을 쉬고 있었고 마스크를 써서 따뜻하다. 습기가 이렇게 있어 따뜻하다. 이렇게 다람쥐 같다. 다람쥐 같이 이렇게 다람쥐 같은 숨 그랬었고 한번 이렇게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놓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저도 부러워가지고 따라 하니까 좋았어요. 저는 하여튼 요새 숨을 깊게를 못 쉰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아까는 네,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여기 요 막에 딱 가서 이렇게 탁 나갔다가 탁 끝났다가 탁 나갔다가 탁 약간 이런 느낌. 네. 좀 네. 어려운 깊게 쉬는 거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숨이 이렇게 탈컥탈컥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긴장을 해서 그런지 보통 이렇게 이런 느낌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이런 느낌으로 전개가 되는 게 느껴져서 네. 저도 따라서 크게 쉬어봤는데 그러니까 더 좋네요. 네, 이런 거예요. 몸을 어떻게 감각할 수 있죠? 이건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게 아니에요. 몸에 대한 공부를 몸학을 해야지 알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작게 쉬는 것 같다, 크게 쉬는 것 같다, 얕게 쉬는 것 같다, 깊게 쉬는 것 같다, 편안하다, 불편하다, 뭔가 떨그럭거린다, 부드럽게 쉬어진다, 부드럽지 않게 딱딱하다. 아까 마스크 때문에 따뜻한 숨이 느껴진다. 따뜻하다, 차다. 아프고, 안 아프고. 불편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딱딱하고. 이런 감각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신체 감각도 느끼시고, 어떤 상상도 드세요. 내 숨이 다람쥐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거는, 상상이죠. 이미지죠. 미술하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뭔가 경험하셨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이미지입니다. 심상. 내 마음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더 잘 그려지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람쥐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생각은 상상입니다. 그래서 상상도 드시고 아까 깊이 한번 쉬어보니까 좋았어요 라고 말한 건 정서.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기분이 좀 편안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지금 아까 말한 신체, 정서, 생각을 다 감각하고 지금 감각하셨어요. 하나만 더 지금 여기 앉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걸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랑 내 몸이랑 맞닿아 있는 면을 느껴보실게요. 혹시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엉덩이가 어디가 더 많이 맞닿아 있거나 무게가 더 무겁게 내려가 있거나 혹은 어느 엉덩이 쪽이 긴장이 더 있는지. 허벅지도 좌우를 느껴보시면 좌우에 어디에 더 면적이 많이 닿아 있는지 무겁게 닿아 있는지 긴장감은 어디에 더 있는지. 이번에는 맞닿는 면을 바꿔보실게요. 몸에 맞닿는 면을 바꿔보실 거예요. 짜란. 또 바꿔보실게요. 내 몸의 다른 부분이 의자와 맞닿게. 네, 그러면 여러분의 몸 형상이 변하는 거 를 경험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내 몸을 감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피부와 근막, 이렇게 의자와 맞닿는 면은 피부와 근막과 만난 거라면 아까 숨은 폐에도 저희가 인지를 해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느 단계까지, 몸의 어느 단계까지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신체라는 게 피부, 근막, 근육, 뭐 장기, 신경 뭐 이런 다양한 층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모두 다 인지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한 건지 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그 몸 신체 층위들, 뭐 예를 들면 뭐 피부 촉감적인 것들, 뼈, 근육, 그리고 장기, 신경 뭐 이런 층들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각각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한 그런 메소드들이 각각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신경층을 조금 더 집중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제 몸을 변화시키는 데 더 많이 쓸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커튼이 있다고 심상 이미지를 가지고 커튼을 쫙 이렇게 연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커튼을 자자자자 연다고 상상을 하면
그 상상, 생각 때문에 신체가 영향을 받아서 신체가 변화, 뭐 예를 들면 머리랑 꼬리가 하늘과 땅으로 길게 열린다 라고 상상을 하면 뭔가 살짝 길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길어지는 이유는 그걸 잡고 있던 근육들이 이렇게 열리면서. 네. 예를 들면 뼈는 근육이 움직이고요. 근육은 신경이 움직여요. 신경을 바꾸면 근육이 바뀌는 거고, 근육이 바뀌면 뼈, 즉 저희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호작용들을 사용한 예, 그런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포까지 좀 접촉하려는 메소드들도 있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 그래서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그 메소드들이, 그러니까 메소드라고 하는 건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막 파헤친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수십 년 동안.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정리된 게 되면, 그 다음 세대의 사람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드린 만큼의 시간과 에너지 똑같이 드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압축해서 이만큼을 전달해 주니까. 이게 지식이 전달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세대들은 이거를 기반으로 또 다른 걸 발전시킬 수 있게.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메소드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아까 알렉산더 테크닉, 펠덴크라이스, 바디마인드 센터링, 뭐 사실 태극권도 소매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질문만 하려던 저희도 약간 저희가 몸을 약간 더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도. 근데 이제 슬슬 더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관객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서로 얘기를 나누고 전시 경험도 나누고 있는데, 관객이 전시장에서 경험하는 그 실체가 뭔지에 대한 궁금증 중에 하나가 그 관객의 몸에서 일어나는 게 뭔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신체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본격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안에서 관객 신체의 움직임, 그 중에서 또 특히 걸음걸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객의 신체가 뭔가 다양한 작용들이 있는데, 카메라와 달리 뭔가 복잡한 안구 운동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른 보폭도 있고, 시각 정보를 읽어내는 속도와 능력 차이도 있고요. 또 관람 경향의 차이 때문에 전시장에서 진입하면서부터 부지런히 각자 다른 신체 운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통일된 어떤 전시 구조 때문에 발생되는 통일된 상황들도 있지만요. 근데 그 중에서 공연 예술, 영화, 문학 등 다른 예술 분야와 시각 예술이 구분되는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관객의 보행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객의 걸음걸이와 함께 다양한 감상의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시각예술 관람 조건 중 하나인 사람의 보행이라는 게 어떻게 발달되고 작동되는지, 그리고 그 보행과 다른 신체 감각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뭔가 걸음걸이와 내가 그것을 보는 작품, 그 작품을 보는 그 체험 자체가 걸음걸이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와 뭔가 연관됐던, 상호작용이 됐던,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예시를 좀 하나 주시면 제가 이 질문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만약에 감상하는데 시간 제약이 만약에 있다면 걸음걸이가 빨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서 보거나 아니면 걷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얼만큼의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감각하는 정도가 아무래도 달라지고,
그리고 저는 걷는다는 거는 감상이 어느 정도 또 약간 완료됐다? 였을 때 걷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보고 다음 거를 보기 위한 어떤 그 과정에서 걷는 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감상의 감상 활동? 감상의 움직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잘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좀 더 인지하고 싶어서. 다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달라서 사실 저도 제 몸으로 한 3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걸음 속도나 뭐 방식에 대해서 다른 감각기관이 그렇게 어색함을 못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에 적응돼서 어떤 특수한 저만의 어떤 지각 방식 혹은 감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몸을 얻게 돼서 전시를 본다면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할 것 같다라는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럼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보행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라는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보행의 그 출발은 몸이 한쪽이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보행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뭔가 고개를 왔다 갔다 하고 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전 더 확장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행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뭐 신체, 움직이는 신체를 갖고 있는 감상자의 감상이 그게 저는 되게 다른 것 같아서요. 그 다른 장르에 비해서. 그래서 움직이는 몸? 사실 제가 지금 이 질문에서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보고 다른 작품으로 이동을 하러 갈 때 보행을 하는 거지 이걸 보면서 걸으면서 막 보는 사람이 있나요? 걸으면서도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시장에 딱 진입을 했을 때 저 전경에 보는 어떤 전체적인 작품의 뷰를 보기도 하는데 그 시작점에서 점점 걸어나가면서 어떤 것을 더 클로즈업 하듯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동하면서 여전히 그 작품의 시선을 두면서 이동하기도 하고 혹은 먼저 다음 작품의 시선을 두면서 거리를 좁혀나가기도 하고 뭐 아니면 입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방향에서 관람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 걸어서 봅니다. 근데 그래서 질문이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직립 보행을 향해서 이렇게 발달해 나가면서 또 다른 다양한 감각들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길 때보다 뭐 서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더 높은 시선에서 보인다던가 그럴 때에 어떤 감상, 뭔가를 지각하고 감상하는 것의 가능성의 변화들 이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기라는 게 결국 우리 감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걸음걸이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만들고 혹은 뭔가를 내가 계속 걸음걸이를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전시와 걸음걸이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걸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게 되게 빨리 밝혀질 때가 있고 그게 막 정말 10년 후에 내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것을 찾고자 그때 걸음걸이에 대해서 궁금했었구나라고 찾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안 찾아지더라도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뭐 듣는 분들도 뭔가
서로 각자 가진 실마리들이 좀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만으로도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연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왜, 왜 이 질문을 계속 받고, 특히 제가 왜 그런 키워드를 계속 궁금해 하는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질문을 또 드려보면요. 몸의 감각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창작과 감상행위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몸이라는 것 다 개별적인 것이어서 일단 개인을 전제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전제되는 어떤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 굉장히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그 희경님의 워크숍을 들었을 때나 아니면 작년에 그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를 촬영하면서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몸으로 만나는 나에서 참여자들이 한 2박 3일 동안의 연수활동을 수렴한 뒤에 각자의 몸을 2, 3분 동안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몸에 집중하는 태도 태도의 그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개별적인 몸의 민주성 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신체 감각과 표현의 주체성에 주목하는 이 몸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창작자의 경험 그리고 관객의 경험에 민주성을 뒷받침할 좋은 이론이라고 혹은 실천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고유한 감각을 그대로 지켜본다는 것이 마치 이상적인 작품 감상과도 같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로 전시장에 놓인 작품을 본다면 더 폭넓은 감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희경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작품 감상에서 더 나아가서 타인의 감각과 표현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크리틱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네. 이걸 듣는 분들이 그게 어떤 활동이었는지 잘 상상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경험하셨던 그 활동이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이 서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이 생명체 이 창조된 생명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였어요. 아무 얘기 없이 바라보고 또 이제 서로 역할을 바꿔서 바라봐주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많은 단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단계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가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예, 내가 타인에 대한 평가를 없애는 것.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없애는 것. 예, 그래서 평가의 눈으로 보지 않고 무언가를 이제 보는, 정말 보는 그런 체험을 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되게 치유적이에요. 힐링 됐어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아나할플린 그냥 자기는 댄서라고 말하고 그냥 댄스를 하는 건데 통합적으로 댄스를 하시는데 되게 뭐 여러 가지 막 단어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을 막 지칭하는 뭐 힐러라고도 부르고 뭐 포스트모던 파이오니어 막 이렇게 또 부르고 뭐 혁신가라고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가 힐링이라고 말할 때 힐링이 뭔지 아까처럼 그 단어를 정확히 알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 뭐 힐링 되는 것 같아 뭐 바다에 왔더니 힐링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
치유적이다, 힐링되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나 있는 그대로 됐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수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 힐링 수업이 아닌데 왜 힐링됐다 그러지? 처음엔 되게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야, 나 치료자도 아니고 이거 치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지? 이렇게 말하는 경험에 무언가를 경험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의 언어는 다 다를지라도 그 안에 경험하신 핵심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계속 고민했을 때 제가 이제 얻은 지금의 결론은 그랬어요. 아,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있는 그대로 뭔가 자기 자신에게도 존중받고 타인에게도 존중받은 있는 그대로가 됐을 때 힐링이 됐다고 표현하는 것 같더라.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가 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삶을 사는 건 내가 그냥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인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으로. 그리고 예술가라는 건 그것을 더 특화시켜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의 고유적인 그것을 표현하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뭐 남들처럼 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크리틱 얘기로 넘어가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창작의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가 되신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작품이야? 아니면 저 스스로가? 제 스스로. 스스로. 제 스스로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뭐를 할 때 결과물로 작품이 나오는 거죠. 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얘기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선생님 워크샵 들었을 때 굉장히 저도 되게 힐링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되게 자유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그 이전에 이제 저라는 사람은 그냥 단일한 개체다. 이 시야가 곧 나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나고 이렇게 느끼는 것도 나고 나라는 사람이 수만 가지로 인지될 수 있다라는 거? 나란 사람의 가능성, 이 외연이 넓혀질 수 있다라는 거? 나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지각하면서 그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서 연결해서 내가 무언가를 감상할 때도 저는 이게 연결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의식처럼. 왜냐하면 내가 이런 무언가를 볼 때 마이크니까 마이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얘를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것을 해석하는 나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좀 더 저라는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행성이 꼭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뭐 색깔을 인지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왠지 내가 모르는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더 많지 않을까?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아닐까? 뭔가 더 그런 감각 인지하고 그런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연구를 조금 더 하셨으니까
좀 더 이렇게 그 가짓수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어렴풋이 보행성과 관련해서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걸까? 그러니까 어렴풋이 좀 느껴지는 건 어떻게 보면 고유성이 그 관객의 개개인의 고유성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사실 그거는 움직임, 몸 공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접근이나 연구를 할 수 있다기보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다 이미 그 상태를 다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5세 이전에는 무엇을 볼 때 내 고유성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해보면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말하거나 보거나 감각하거나 이런 시기들이 있죠. 그럴 때 밖에서 보면 특히 예술 전문가 예술가로서 보면 막 너무 창의적인데 그런 상태가 있죠. 사실 우리도 다 그걸 지나왔는데 그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제3자의 관객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작품을 볼 때 나도 관객이잖아요. 내가 어떤 작품을 볼 때 만약에 내가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다면 혹은 뭔가 감각을 하면서 보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데 아까 5세 이전에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엇이 막고 있는지 그것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저는 약간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아까 뭐 2박 3일 예를 들면 그 뭐 앞에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계에서 하는 것들이 그 평가를 빼는 것과 같이 내 안에는 창조성이 이미 있어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창조성이 있어요. 자기 고유성이 있고 이거는 어디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원래 다 갖고 있는 고유성, 고유적인 창조성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밖으로 표현이 안 된다면 그걸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목소리로 노래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는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창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노래를 못 불러 라고 생각한 데는 그러니까 그걸 막은 거죠. 그 창조성 막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칸막이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그 칸막이는 뭔지, 그 칸막이가 뭔지를 이제 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심리학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거나 그리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이제 선택해서 그냥 계속 막고 있을래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계속 막고 있기 싫은데 라고 했으면 이것을 쳐내려고 하는 그 과정 이 뭐 심리적인 치료, 상담 뭐 이런 과정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거는 그냥 창조성을 이제 발현하는 과정들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 정말 많아요. 뭐 어떤 선생님이 자기에게 했던 크리틱 말 하나 때문에 내가 계속 그 어떤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렇게 지금은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억압된 것들 그런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그럼 그게 감상하는 입장에서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그렇죠.
무언가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막히는 기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보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태도로 뭔가 보고 이걸 창작한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봤어 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이런 지점들을 밝히지 않고 그냥 어떤 측면을 고지고대로 뭔가 이런 감상이 나오게 되기까지 어떤 내면의 상태나 그 과정들 없이 그냥 본 결과만을 툭 창작자한테 던지게 될 경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폭력적인 크리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또 크리틱과 피드백은 달라요. 네. 왜 지금 이 교육에서 특히 현대미술 교육에서 피드백을 쓰지 않고 크리틱을 쓰는지 그게 선택되어진 거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피드백이 아니라 나는 크리틱을 해야지 라고 선택을 한 건지 그분들도 그냥 그분들이 배우신 게 크리틱 방식이어서 나도 가르칠 때 크리틱 방식으로 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쓰고 싶은데 다른 방법론을 내가 찾지 못하면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무용도 가르칠 때 예를 들어 나는 상조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싶어. 근데 마음은 굴뚝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배운 방법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하는 방식이었어. 그렇게밖에 배운 적이 없어서 뭔가 다르게 해보고 싶은데 방법론을 못 찾으면 원치 않더라도 내가 다시 또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 내가 아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거는 다시 또 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찾고 공부하시고 막 이러시는 건데 저도 그랬고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찾지 않으면은 찾아지지 않으면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의문이에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미술을 떠나온 지 20년인데 여전히 크리틱 방식을 쓰고 있고 대학에서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 이제 퀘스천인 거죠. 그리고 왜 쓰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그런데 아마 그걸 그대로 이제 받으신 분들은 또 이제 교육 현장에 만약에 가시게 되면 나이가 드셔서. 그러면은 아마 학생들에게 똑같이 또 크리틱을 하시지 않을까? 네. 이게 참 그 5세 이전에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사실 저희는 이제 불가능해졌잖아요.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미대 대학원까지 나온 입장에서 많이 오염이 된 비율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어떤 중립적인 태도 혹은 각자가 있는 그대로가 가능한 창작과 감상 환경을 위해서라면 내가 왜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뷰가 아닐지를 생각하면서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레이어들이 나한테 있는지 그래서 그 레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는 저희 인터뷰 시리즈에 공통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조희경님께서는 어떤 관객이신지 조은이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관객인 것 같아요. 어떤 공연이나 영화나 뭐 이런데 웬만하면 다 보지만 중간에 정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게 하는 경우가 저는 제가 관객으로서
자유가 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듣고 계신 미술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니까 네. 뭔가 나도 더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몸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메소드들도 있고 제가 하는 순환창작소 수업도 있는데 오셔서 직접 한번 좀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제가 산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미술을 하신 분들이 몸 체험을 꼭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냥 전혀 여러분이 인간으로 삶을 살 때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미대를 졸업하고 그런 몸 수업 워크숍들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그때 뭔가 다양한 배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작품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던 게 있고 하나는 사람 사이의 관계?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실마리들을 더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 게 몸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 시간을 겪고 감각을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건 동감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몸을 체험하시면서 되게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결국 타인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뭐 누구랑 만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성들, 연결성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된 거예요. 몸적으로. 근데 그게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했던 관객을 이해하는데 저는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관객을 제3자로 뭔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와 타인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몸적으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비언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지 교감하는지 이런 거를 체화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관객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진심으로. 네. 관객을 대상이 아니라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또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러면 오늘 격주로 인터뷰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